부야. 자, 오랜만에 돌아온 덜렁다크. 컴퓨터가 고장나서 한동안 하지 못했었는데 오늘 계속 이어서 가보도록 합시다. I need something to drink and soon. 먹말라. 나 에너지 바가 왜 이렇게 많니? 얘가 어디더라? 얘 뭐야 이거? 감도 왜 이래? 컴퓨터가 고장나고 나서 지금 다시 돌아왔는데 옵션이 다 초기화가 됐네요. 컴퓨터를 한번 갈아엎어가지고. 핸드? 아, 비행장에서 잠들었구나. 자, 이제 파밍이 다 끝났으니 이제 여행을 떠나봅시다. 는 아직 밤이니까 볼 거 없나? 고칠 거 없나? 야, 이제부터가 진짜야. 우리가 목표가 생겼는데 그걸 이루기 위한 그 과정을 진짜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헤딩해야 돼. 블릭 인렛에서 신호를 조사하십시오. 마운틴 타운, 송신기술이, 행복한 계곡, 송신기술이. 마운틴 타운이 어디더라? 수리할 것도 하나도 없네. 비행기 모자 수리하자. 어둠 속에서는 소리가 안 돼요. 이런 씨. 어우, 잘생겼어. 시간 보내자. 밀튼 마을이 마운틴 타운 아니냐고? 오케이, 가보자. 아씨, 오랜만에 덜렁다크 컨트롤 하니까 되게 헷갈리네. 아, 미친. 아니, 그리고 이거 설정 또 수정해야 되는 거 있어. 클릭. 아, 여기서 할 거 없다고. 아, 어두워. 아, 잠깐만, 우리 지하 안 봤잖아. 지하 보러 갑시다. 아닌가? 우리 지하 봤었나? 아니야, 지하 안 봤어.
어이 지하가 되게 깊네? 오 경납고 지하 망치다! 뭐 딱히 만들 건 없지만 뭐 이렇게 뭐가 없냐? 천 천 여섯 개 여섯 개면 충분하지. 오 여기 용광로도 있어요. 되게 좋네. 침대도 있고 하지만 뭐 눈에 띄는 특별한 아이템은 여기도 없군요. 왜 항상 이런 곳을 뒤지면은 육포가 하나씩 나오는 거냐? 어? 메모가 있네?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곳 필드 31은 파일럿을 위해 황무지에 위치한 최고의 활주로라는 점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유부터 한 잔의 커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목표는 모든 방문객들이 머물고 싶어하는 중간 기착지가 되는 것입니다. 가끔 매우 민감하고 위험한 화물이 이곳을 경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화물이 우리 관리하에 있을 때에는 모든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화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여러분의 관리자는 해당 화물과 접촉 또는 비접촉하는 모든 업무에 있어서 여러분을 감독할 것입니다. 그 밖에 우리가 우려할 점은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안전을 위한 조치입니다. 마찬가지로 외부 방문객 중 사전 심사나 통보 없이 라벨이 없는 화물을 운반하는 방문객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해당 화물은 이미 도착 전에 승인을 받은 것들입니다. 뭐지? 우리 작은 전초기지에서 자신의 업무를 완료하고 보상을 받으십시오. 다른 게임이었다면 되게 꼬름했을 것 같은 흑막의 냄새가 나는 그런 메시지인데 여긴 덜렁다크잖아. 흑막이 있어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왜냐고? 다 뒤졌거든. 하하하하하. 와 그리고 나도 뒤지게 생겼어요. 아니 아 좀 나가자. 이게 뭐야? I can make something with this. 전선. 이제 신호기를 다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료들은 어느 정도 항상 구비를 하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지금처럼 운 좋게 신호기 주변에 아이템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잖아. 준비를 해야지. 뭐 고철 다섯 개라던가 전선 퓨즈 이런 것들. 하... 아 진짜 할 게 없네. 옷이나 고치자. 배터리를 들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배터리는 만약에 없다면은 좀 생각이 많아지지 않을까요? 항공 재킷 새로운 아이템이 내 인벤토리에 있으니까 되게 익숙하지가 않다.
와, 아니 날씨가 언제 좋아지지? 그냥 시간 보내기 하자. 한 점심때까지 버티다 보면 날씨 좋아지지 않을까? 어? 날씨 좀 좋아진 것 같아. 그럴리가. 빠둠 빠두비두바. 어? 신경질나. 또 왜 썩을라 그래. 차에서 날씨가 좋아지는 거를 구경하고 있자고? 그게 맞나? 근데 원래 이 정도 날씨면 다른 집 안에 있으면 막 책상 다다다다다다다다 이런 창문 떨리는 소리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들릴 텐데 여기는 지금 격납고여서 그런가 소리가 크게 안 들려요. 그죠? 조용합니다. 어, 여기 너무 조용해. 현실 반영인가? 여기 뭐 있냐? 그래도 차 안에 있으니까 좀 따뜻하네. 내가 워낙 지금 따뜻하게 입고 있어가지고 한 시간만 보내봅시다. 변화가 없네요.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오늘 하루는 그냥 통째로 버려야 되네. 앞이 하나도 안 보여. 어? 날씨가 조금 좋아진 것 같기도? 이제 날씨 좋아졌네. 밤 되려고 하니까 이런 썩에 일단 이 주변에 뭐가 더 있나 한번 둘러보자고. 아니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얘가 어디지? 자 지도 작성을 해서 아 우리가 여기구나. 이쪽 좀 가보고 싶었거든요? 이쪽에 뭐가 있나? 지금 이게 격납고인 것 같고 여기가 활주로인 것 같으니까 이렇게인 거잖아. 아닌가? 어 이쪽이 북쪽.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지금 보고 있다. 뭐야 왜 이렇게 바람소리 왜 이래. 아, 여기로 가면 뭐가 더 있지 않을까? 괜찮아, 별로 안 추워. 와, 근데 진짜 허벌판이다. 저것도 건물인가? 쉬프트를 연타했더니 고정키가 켜졌어요. 아씨 컴퓨터 새로 세팅하니까 진짜 별게 다 날리네. 아니 근데 고정키가 나와서 말인데 저 고정키 기능 쓰는 사람이 있냐? 쉬프트 연타해서 고정키 나오는 저 기능 아이디어는 도대체 누구 거일까?
어, 여기 건물 있다. 저거 영어 대문자만 쓸 때 전 썼다고요? 그건 근데 쉬프트가 없어도 여기 캡슬락이라는 단축키가 있잖아. 손이 불편하신 분들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아씨, 또 그렇게 하니까 내가 이 얘기를 꺼낸 게 되게 나쁜 사람 같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또 생각을 못하고 제 생각만 했네요. 이거 누가 쓴 푸키푸키 이랬는데. 아, 아프신 분들 있으세요? 아, 점점점 숙연. 내가 덜렁다크를 많이 방송하다 보니까 유튜브 알고리즘이 덜렁다크 쌉고수분의 공략 영상이 뜨더라고요. 유튜브에 알고리즘으로 나 좀 봤어. 근데 이런 장거리를 움직일 때 그냥 쉬프트 막 미친 듯이 누르면서 달리는 거는 되게 비효율적이래요. 1초 간격으로 눌렀다 뗐다 눌렀다 뗐다 이렇게 하래.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 저기도 비행기가 떨어져 있어. 저기 뭔가 좋은 게 있을 것 같지 않아? 얘가 어디지? 디아블로 4 안 하냐고요? 정말 뜬금없는 질문이긴 하지만 덜렁다크 중이니까 대답해주지. 디아블로 안 합니다. 저는 그냥 블리자드 게임을 전부 다 안 해요. 옛날에 블리자드 광팬이었는데 옛날에는 진짜 블리자드가 되게 진짜 게이머들을 위한 회사였단 말이야? 야, 근데 이거 멀쩡도 저거 게이지 왜 저러냐? 화살표가 미쳤는데? 왜 저래? 내가 쉬프트를 미친듯이 저 속도로 연타하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 우선 블리자드 회사는 이제 게이머들을 위한 회사가 아니야. 그냥 돈 버는 그냥 회사야, 게임 회사. 그렇게 전락한 이후로는 안 건들고 있습니다. 재미도 없어요, 게임이. 난 이걸 블리자드를 정말 애정했기 때문에 난 이런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시체가 있네. 아무것도 없네? 이 못하냐? 어? 탈 수 있다. 어? 이거 가져가자. 찢어버리게. 바람이 왜 이렇게 미친듯이 오냐? 난 좀 자고 갈까? 뭐야, 벌써 밤이야? 나 여기서 자도 되는 걸까? 또 먹어주고. 무려 0.1kg 짜린데 칼로리가 500. 어마어마하죠? 끊어서 찔끔찔끔 잡으자고? 와, 여기 뭐 좀 특별한 아이템이 있을 줄 알았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네. 이게 뭔가 외진 곳에 있다고 해서 막 되게 희귀한 아이템을 주고 그러는 경우가 덜렁다크에서는 진짜 손에 꼽아요. 이런 곳에 비행기 하나 덜렁 있다고. 좋은 아이템을 바라는 건
욕심입니다. 잘 곳을 찾아야 되는데 비행기 안에서 잘까 진짜? 아! 여기에서 이거 하나 작성 좀 하자. 여기가 어딘지 위치 파악도 할 겸. 그러면은 저쪽에 동굴이 있겠네. 여기 방향에 동굴이 있거든? 애초에 디아블로는 방송 콘텐츠 용은 아니죠. 아, 하고 싶으면 방송 끄고 혼자 RPG 하듯이 하는 거지. 그래서 방송에서는 절대 안 할 것 같고요. 야, 근데 디아블로 아, 안 질려? 디아블로 2, 3 이런 곳에서 열심히 계정 키워놨더니 와, 4가 나온대요! 그럼 내가 키우던 계정은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계승도 안 되잖아. 그냥 스토리 보는 재미라고? 디아블로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계정이 강해지는 그런 걸 목표로 두는 게 아니라 스토리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크소울 같이? 되게 신기하다, 그 생각이. 다 왔어. 여기가 동굴이 아니라면 난 죽어야 돼. 동굴이겠지. 난 온라인 RPG 게임은 좀 계정 키워서 서버에서 좀 랭커가 돼야겠다 이런 마인드로 하거든요? 스토리 하나도 안 보고. 던파 때도 그랬고. 아치의 다락방. 에? 뭔 소리야 이게? 여기 시체 있다. 어? 여기 시체랑 늑대가 있는데요? 도닥불도 있고. 왜 새로운 장소로 뜨냐고요? 새로운 장소니까! 나 여기 처음 와봐. 싸우다 죽은 걸까? 아니면 늑대를 길들이는 시스템이 도입된다는 떡밥일까? 내가 저번에 늑대 시스템 도입됐으면 좋겠다, 늑대 키웠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번에 유튜브에 공개가 됐어요, 그 편이.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의견을 많이 내줬었단 말이야, 좋은 것 같다고. 근데 나는 그냥 막 계속 졸졸 따라다니고 그러는 거는 솔직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다고 나도 생각이 들거든? 그냥 여행의 동반자라기보다 이벤트처럼 등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늑대를 내가 직접 야생으로 잡았다가 막 치료해주고 이러는 거는 너무 진짜 정신병자 같고, 그냥 스토리가 아니라 맵을 돌아다니다가 뭐 좀 아픈 늑대가 따로 있는 거지. 내가 길들일 수 있는 늑대가 따로 있고 걔를 내가 구해줬어. 구급약, 붕대 이런 걸 소모해가지고 걔를 치료해주면 걔가 절뚝거리면서 이제 사라져. 사라졌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내가 뭐 곰이나 무스 이런 애들한테 덮쳐졌을 때 이벤트로 그냥 방어 1회권 정도로 뜨는 거지. 내가 딱 덮쳐졌을 때 늑대가 왕 와가지고 이제 한번 구해주고, 그 정도만 돼도 솔직히 유대감은 진짜 그냥 몰입도 미치겠죠.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면 시스템상으로도 막 엄청 고생할 필요도 없고 막 밸런스 문제 이런 거 다 필요 없잖아. 뭐 동굴에서 내가 이렇게 모닥불 피워놓고 앉아서 뭐 이거 하고 있는데 늑대가 슬그머니 와. 슬그머니 와서 자고 뭐 내가 할 수 있는 거 따로 없어. 그냥 쓱 나가는 거지 다시. 혼자서 그런 되지도 않는 망상을 펼쳐봤다 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고요. 저도 덜렁다크 많이 애정합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덜렁다크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저도 망하거든요. 덜렁다크 공개하고 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주는 모습을 보고 아... 든든하더라. 와 근데 바람소리 미쳤네. 원래 유튜브라는 게 컨텐츠가 막 진짜 잘 될 것 같다 잘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안 될 때가 있잖아. 되게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조회수가 잘 안 나올 때도 있고 이번에 두비움이 좀 그런 편이었거든요. 아 진짜 이거 역대급이다. 썸네일도 너무 잘 나왔고 게임도 재밌네 잘 나왔겠 잘 나오겠다 했는데 조회수가 10만을 못 넘었어. 어쨌든 그러니까 항상 불명확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유튜버는. 알고리즘과 여러분들의 그 그걸 뭐라 리즈를 파악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이라도 엇나가면 많이 힘들어지니까. 숯? 뭐야? 숯 왜 하나밖에 없어? 어쨌든 그런 드러움 속에서 유튜브를 운영하는데 덜렁다크 하, 이번이 두 번째 시리즈임에도 불구하고 저 솔직히 이거 진짜 꺼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괜히 장기 시리즈 이거 사람들이 좀 원하는 것 같다고 어줍지 않게 딱 나왔다가 조회수 안 나와봐. 내가 조회수가 안 나온다고 그 이불을 그만둘 수도 없잖아요 이제는. 난 진짜 이제 장기 컨텐츠 한번 꺼냈는데 조회수 안 나온다고 그만두고 그러고 싶지 않거든. 한번 시리즈를 딱 시작했으면 그냥 여러분들과의 약속이야. 무조건 엔딩 볼 때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막 그렇게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조회수의 노예가 돼서 아 이거 좀 안 나오네 중도 하차 이러고 싶지는 않아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냥 연재를 아예 하지 말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정말 정말 다행히도 이게 딱 공개가 되자마자 사람들이 열광을 해주셨죠. 덜렁다크다! 아 정말 뿌듯합니다. 이렇게 고정적인 시청률이 나오는 이런 컨텐츠 진짜 좋아요. 연금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연금, 월급, 고정된 수익이라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유튜브 해보라 막 이렇게 권유를 많이 해도 아, 난 유튜버보단 그냥 다른 곳에 취직해가지고 좋은 곳에서 일하고 월급 받는 게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와,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운이 좋으면 자, 좀 잘 되면, 사업이 잘 되면 그 월급 받는 거 말고 그냥 자기가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잖아, 사업가는. 그래서 그런 게 진짜 좋지 않을까 했는데 고정된 수익도 분명히 중요해요. 각자의 그 방향만 다를 뿐이지 서로 둘 다 너무 좋습니다. 장점이 뚜렷한 거죠. 장점과 단점이. 그래서 여긴 어디죠?
말을 계속 하면서 오다 보니까 뭐 이상한 섬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가 어딜까? 수입이 안정적인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저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액수가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인 거지. 근데 그러려면은 월급이 아니라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드리프트 섬? 아니 여기에서 카트라이더 연습을 했단 말입니까? 미쳤네. 와 죽으란 법은 없구나. 이런 허벌판에 벙커가 있어. 에? 사용해야지. 아늑 나가. 뭐지? 어? 뭐야? 뭐야? 버그 걸렸어. 뭐야? 왜 이래? 어? 뭐 이런 미친 버그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한 시간만 시간을 보내볼까? 안 되는데? 잠을 자볼까? 어, 아이, 자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괜히 잤다가, 세이브되면. 어? 진짜 조진 것 같은데? 이거, 나갔다가 들어와 보자. 야 이거 진짜 큰일났다. 어 다행이다. 와 와 이 상태로 저장됐네. 와 와 이거 버그여가지고 이전 세이브 데이터 불러올 수도 없고. 와 아 진짜 진짜 개무서웠다. 어떻게 나가 이거. 근데 눈 대비해서 나가기 됐다. 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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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서웠어요. 아 아, 내 국밥 콘텐츠. 소름 끼쳐. 와. 와, 정말 다행이다. 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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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이거 왜 이래? 야. 카메라가 고정이 됐어, 이거. 야, 이거 왜 이래? 왜 이래! 정신을 잃는다! 아이고, 또 상태가 이상한데? 어,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야, 여기에서 그러면 일단 침낭을 깔아가지고 버그를 풀어보자. 잠을 자고? 아니, 목이 굳었어! 나 담았어! 어떡해! 오, 야, 나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아니, 이 눈 대피소 안에서의 시야가 밖에서도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일단, 모르겠다. 자, 제접을 해볼까? 저장하지 말고. 어, 됐다. 야, 저 눈 대피해서 지옥이야. 저기 들어가지 마. 얼어 죽더라도 다른 곳에서 죽어. 아니야, 진짜 죽을 것 같아. 그냥 들어가자. 뭐야, 눈 대피소가 투명해졌어! 왜 이래! 또 컴퓨터 CPU가 문제인 걸까?
내가 지금 천이 몇 개 있지? 7개. 이거 벙커 만 새로 만들자 그냥. 이거 어떻게 만들어? 만들려면 15개의 나무 막대. 15개의 나무 막대. 닥쳐 그냥 들어가. 나 진짜 이대로 게임 오버 되겠어. 어떡하지? 한잔하면서 생각을 해보자. 정말 다행히도 지금 체온은 오르고 있거든요? 시간 보내기. 아 근데 여기 날씨가 진짜 안 좋다. 좋아, 체온 다 올랐다. 이거 찢자. 10분. 이제 저희의 장비 중에 가죽을 써야 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비행사 모자, 항공 재킷, 괜찮은 방한화, 새 건틀릿. 이렇게가 가죽을 먹기 때문에 가죽을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언제 찢어질지 모르잖아요. 잘까? 아 근데 괜히 잤다가 밤에 아 밤에 돌아다녀야 되면 또 골치 아픈데. 아 나 이 버그만 아니었어도 이렇게 시간 보낼 일도 없었는데. 아 속상하네 진짜. 근데 이게 DLC로 새로 추가된 모자인데 좋더라고요. 다른 모자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근데 개 많이 젖었네요. 아 몰라. 잘 만큼 자보자. 와 이거 진짜 젖었네? 이게 맞냐? 얘들아? 어쩔 수 없어. 그냥 이대로 밤 보내야 돼. 와. I need snow if the hypothermia wouldn't kill me. 야, 미쳤는데? 7시간을 그냥 멍 때리고 시간 보내고 있었는데 날씨가 더 안 좋아졌어. 물도 거의 다 마셔간다. 이거 진짜 어떡하냐. 정 급하면 그래도 허브티 커피잔 이런 거 먹으면 되긴 하는데. 자,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져 있을 거야. 괜찮아. 뭐야 이게? 야, 눈 대피소 무너졌다. 아,
아, 지금 61%. 어? 아! 야, 나 또 버그 걸렸어. 야, 진짜 왜 이러냐, 이거? 눈 대피해서 너무 위험해서 이용 못하겠다. 무너진 눈 대피소. 눈 대피소 나가기. 그니까 안에 들어간 상태에서 눈 대피소를 확인하려고 하면은 버그가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괜찮은 것 같은데? 나가지 말고 여기 계속 있어 보자. 이제 영하야. 나가. 야, 진짜 큰일 났다. 야, 이게 맞는 건가? 야, 진짜 큰일 났어. 나 지금 동굴을 다시 찾아가자. 그래. 동굴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나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한대네 국밥 컨텐츠 이제 막 시작하는데. 야, 나 체온 이렇게 빨리 떨어지는 거 처음 봐. 기온 44도? 뭔? 온도가 영하 43도라고? 형 그냥 죽으라는 거 아니냐? 야, 바람 온도가 영하 31도야. 나 잘못 본 줄 알았어. 또 버그 걸린 줄 알았네. 여긴가? 여긴가? 여기냐? 여기 맞다, 여기 맞다, 여기 맞다, 여기 맞아, 여기 맞아, 여기 맞아, 여기 맞아. 살았다, 살았다. 난 죽지 않는다. 살았다. 와. 야, 불 붙여. 동굴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나마 좀 바람 소리가 덜 들리네. 다시 들린다. 다시 들린다. 이게 뭐냐고. 나무도 이제 없어. 아니, 야, 동굴 내부인데도 지금 기온이 이게 맞아? 지금 모닥불 바로 옆에 있어서 그나마 이 정도기는 한데 좀 젖어서 그런가? 마르고 있나요? 한 시간만 자자. 한 시간 동안 시간이 아까우니까 물을 만듭시다. 그럼 뭐 급하면 뭐 나무 떼우면 되지. 이거 석탄 아니냐? 그렇지. 죽으란 법. 엥? 뭐야, 날씨가 좋아졌는데? 죽으란 법은 없지. 어? 기온이 많이 올라갔어요. 갑자기 날씨가 좋아졌는데?
와, 내가 죽을라 그러니까는 막 미친 듯이 몰아치다가 내가 딱 동굴 찾으니까 날씨 괜찮아진 거야? 이게 맞냐? 야, 되게 기분 나쁘다 게임이. 어? 뭐 하자는 거요? 뭐지? 진짜 트루먼 쇼인가? 누군가가 지금 미지의 존재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걸지도 몰라. 하, 이 녀석 너무 무난무난하게 게임하는 것 같고 너에게 큰 시련을 내리노라. 그러다가 잘 이겨내니까 챗 노잼 이러고 가는 거지. 자, 놓고 있는 것 같으니까 한 시간만 여기서 잡시다. 그러면은 옷이 완전히 다 녹을 것 같아요. 좋아요. 날씨도 야, 영상으로 올라갔네. 가자. 좋아, 멀쩡해. 저쪽으로 가면 뭐가 있지 않을까? 이제 나가서 나무도 좀 주워야 돼요. 확실히 이쪽으로 올라가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건물 한 채쯤은 있지 않을까? 체온이 떨어지고 있다고? 아, 쉣! 바깥은 아직 춥군요? 괜찮아. 일단 동굴의 위치는 외워놨으니까. 야, 나 영하 40도에서도 살아남은 사람이다. 이 정도 추위 따위 별거지. 살려주세요. 덜덜덜덜. 나무. 5분은 너무 길다. 45분. 아니, 얼어 죽을 텐데. 하밍하다가. 저게 뭐야? 늑대야? 이게 여우같이 생겼지? 어? 저기 뭐가 있... 깜짝이야. 뭐가 있는 건가? 저 바위인가 그냥? 어디서 으르렁거리는 거야? 야야, 친구야. 진짜 뭐가 아무것도 없어. 그냥 대자연이야. 와, 진짜 아무것도 없네. 그래도 이 구석까지 온 나를 위해서 뭔가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
특별한 무언가가. 폭포 주변에 동굴이라던가. 없니? 어? 여기 동굴 있을 것 같은 필이 삐삐삐삐삐리 삐리비리비리비 삐? 삐삐삐삐삐 없어 없어! 아무데도 없어! 아니 길은 뭔가 나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없어! 없어 없어 그나마 날씨가 좋아서 다행이다. 아우 야 게임이 추우니까 나도 실제로 지금 추운 것 같아. 플라시보 효과 미쳤음. 에어컨 켜놔서 그런 거 아니냐고? 아 근데 몸은 지금 땀이 나고 있거든요? 지금 방음부스 온도 27도예요 에어컨 틀어놨는데 더워. 올라갈 수 있나? 아이씨 못 올라가네. 감기 걸리기 너무 좋은 조건이라고? 후덥지근한 배경에 에어컨을 틀어놨으니까? 근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살면은 바로 감기 걸리기 딱 좋은 환경이기는 하죠. 여기 한번 그림 그리자. 마지막 남은 소... 진짜 아무것도 없네 여기? 저기 뭐가 있을 것 같지? 저 큰 바위 뒤에? 길이 이렇게 나있잖아 지금. 내려가볼까? 나 궁금한 건 못 참아. 날씨도 지금 조금씩 좋아지고 있으니까. 응? 하나도 안 좋아? 아니야 좋아지고 있으니까 내려가서 확인을 해보자고. 어차피 우리 돌아가려면 저기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 과정 너무 귀찮잖아. 사람이라면 자고로 자신의 인생에 고생과 도전을 끼워 넣어야 하는 법. 그리고 플레임은 3초 만에 그 말을 후회하게 되는데. 옷은 다 말랐어요? 안 말랐네요? 다 마르진 않았지만 거의 다 말랐으니. 그래 이 뒤쪽 여기 뭐 있을 것 같지 않아? 아니 진짜 아무것도 없나? 하물며 뭐 벙커라거나. 이런데 진짜 벙커 하나 딱 있으면은 대박이긴 하겠다 그죠?
저 위에 벙커가 있을 거야. 벙커 주댕이가 나를 반겨줄 거라고. 이거 왜 안 올라가짐? 아이씨, 올라가지 말라고 있는 길인 것 같은데. 아, 왜 안 올라가짐? 어, 올라가짐. 봐봐. 여기 다 올라가면 이제 벙커가 다 씨부래. 여기가 어디냐?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은데 이거 큰일 났네. 아, 북은 왜 이렇게 쓸데없이 웅장해? 어? 대박! 뭐야? 뭐가 있어? 에? 불안정한 동굴. 아니? 스키 재킷. 나쁘지 않지만. 지금 저희는 파밍을 거의 다 완벽하게 끝냈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쉬었다 가라 이거네. 뭐가 따로 딱히 있는 거는 아니고. 불안정한 동굴. 이름이 불안정한 동굴이라고 해서 뭐 자다가 무너져서 죽거나 그러지는 않겠지? 나 자도 되는 거겠지? 쓰겠네? 아, 나이씨. 먹어. 아, 몰라, 먹어. 아. 아, 난 여기까지 와서 이 보상을 취득해야겠어. 안 되겠어. 상태. 멀쩡하네. 싹 다 먹어. 한 3시간만 자고. 이제 다시 나가자. 안녕 토끼야. 확실히 이쪽 주변은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있었으면 뭐가 진작에 나왔겠지. 근데 이거 가다가 밤 될 것 같거든? 우리가 지금 이쯤이란 말이야? 이 오두막 가야 돼. 어. 이 오두막을 우리가 안 가봤어. 오두막 가자. 부들개지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몰려있냐?
nobody needs this anymore. 허브티. 아, 수챙기라고? 아, 이렇게 맨날 수출 빼먹지나? 역시 난 덜렁다크 고인물 되려면 멀었나 보다. 고마워요, 여러분. 숯이 두 개나 있네? 멀쩡도 너무 개판인데 갈 수 있어요? 에이, 야! 3분의 1이나 남았잖아. 어? 관점을 달리해서 보라고. 3분의 1밖에 안 남았네. 이러면은 못 가는 거고. 와, 멀쩡도 아직 3분의 1이나 남았다. 이렇게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라고. 그럼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뒤지는 거예요. 아, 그리고 아, 정 급하면 커피 마셔. 그리고 지금 급한 거 같아. 빨리 마셔. 많이 급해. 나 지금 좀 무서워. 여긴 또 어디야? 여기가 아까 거긴가? 아닌데? 여기 어디야? 여기 아까 그 드리프트 산맥 거긴가? 궁금해. 난 여기 확인을 해야겠어. 여기 아까 버그 오지게 걸린 지역 거기 맞는 것 같은데? 불면증 위험은 뭐야? 희미한 안개 속에 오래 있으면 불면증 위험에 노출됩니다. 에?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나 이런 디버프는 처음 봐! 야, 소리도 이상한 거 들려! 야, 일단 그 낚시터로 가보자. 이게 뭐야?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위험을 줄이려면 안개를 피하거나 지하 대피소를 찾으십시오. 아니, 오두막 쪽으로 갔었어야 됐나? 이거 여기 안에 있는다고 이게 괜찮아지려나? 이거 계속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길 찾아서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죠? 지금 우리가 이쯤인데. 아닌가? 아, 오르고 있네. 야, 그냥 가자, 이거. 안 되겠다. 오른다. 아주 미세하지만 조금씩 오르고 있거든? 아, 이게 뭔 난리야? 눈 대피소는 안 되냐고? 애초에 마침 만들 수도 없어. 아니, 근데 오늘 진짜 왜 이렇게 빡세냐? 아니,
버그까지 나를 안 가, 안 도와주네. 이거 불면증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잠을 못 자나? 잠 못 자면 죽지 않나? 바닥에 전기 흐르는 것처럼 막 보이는데 이게 환각인 것 같아요. 약간 정신 이상 증세. 이게 뭐야? 희미한 안개 속에 오래 있으면 불면증 위험에 노출됩니다. 하... 여기가 어디야? 나 잘 가고 있는 거 맞아? 맞을 거야. 아니 이대로 안개가 거친다는 선택지는 없는 걸까? 내가 완전히 이런 곳에서 벗어나야 이게 뭐 없어지려나? 여기 올라가는 길이 있어. 여기가 오두막인가? 아, 여기가 어딘지 가늠이 안 되네. 주변에 뭐가 보여야. 이 안개 때문에 지도 작성도 안 되겠지? 하씨. 야, 이렇게 어둠 속을 헤매다가 안개 속을 헤매다가 집을 발견할 것 같지는 않은데. 잠깐만. 커피. 얘가 어딘지 모르겠어.
와, 이거 진짜 큰일 났네. 일단 정말 신랏 같은 희망을 가지고 대피소를 만들어 볼게요. 52% 지금 만들 수가 있나? 근데 이 나무는 뭐야? 또 이런 나무는 처음 보는데? 아무것도 아니군. 지금 만들어지나? 나무 막대 15개. 아, 여기가 어디야? 야, 무슨 사막이야? 야, 아니 이게 말이 돼? 여기가 어디야 도대체? 이거 혹시 불면증 효과냐? 아니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야, 이게 이렇게 호흡을 파낼 수가 있어? 풀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나 나뭇가지 지금 몇 개 있니? 아, 두 개만 더 있으면 되는데. 여기 웬 철조망이 있어? 에? 이게 무슨 길이냐? 웬 길이... 설마... 제발... 이 길이 맞다고 해줘. 이게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해줘, 제발. 이게 반대일까? 모르겠어. 우리는 지금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 그냥 가보자. 커피 하나 더 먹자. 안 되겠다. 막 보라색으로 빛나는데요, 땅이? 이게 클럽인가? 어? I'm gonna need to rest soon. 아, 여기네. 우리 여기야. 여기야, 우리. 여기로 왔어. 왜 여기야? 왜?
도대체 어쩌다가 여기로 온 거야? 우린 여기 있는 줄 알았는데. 어차피 다 필요 없고, 그러면은 이쪽 방향으로 쭉 가면은 뭐 나오거든? 이제 방향 틀지 마. 방향 틀지 말고. 방향 안 틀고 쭉 가면 돼. 다 왔어. 침착해. 절대 안 죽어. 절대. 불면증도 안 걸릴 거야. 걱정하지 마. 80%지만 우린 할 수 있어요. 아니, 미친 언덕이. 보이죠? 보이죠? 다 왔죠? 아무 건물이나 나오면 돼. 아무 건물. 어, 그렇지. 기가 막히죠? 기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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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이것도 지금 하나만 불 들어와 있네. 야, 그리고 안개 꼈을 때 전류 들어온다. Time to look for shelter. 건물 내로 들어온 것만으로는 치료가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지하를 가야 되나? 아예? 치료가 됐었다고? 어딜 봐서? 어? 치료가 됐네? 뭐야, 안개가 없어졌어. 어? 안개가 걷혔어요. 이게 일종의 지금 안개라고 표현을 했지만 약간 공황장애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냥 정신병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어, 집을 딱 발견하니까 안정감을 느껴서 그게 사라진 거고, 정신병 디버프가 있네. 와, 진짜. 아, 겨우 살았다. 아, 이제 어쩌다가 여기까지 걸어왔는지 진짜 모르겠는데. 아, 나 저기 안 가. 안 가, 안 가, 안 가, 안 가. 나 저 섬 별로 안 궁금하고. 야, 여기서 빨리 빠져나가자. 아, 진짜 다행이다. 멀 정도. 지금 얘 멀 정도가 지금 내 멀 정도랑 약간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저 뒤질 것 같아요 지금. 아, 다 왔다. 그거 알아? 오늘 우리 여기서 시작하고 나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거. 1시간 20분 플레이한 거 무색하게 그대로 그 자리로 돌아왔네요.
그래도 됐어. 살았잖아. 그게 중요한 거지. 여기가 어딘데? 왜 밖으로 나오고 난리야? 아, 근데 또 궁금증이 하나 생기는 게, 불면증에 걸리면 그럼 뭐 어떻게 돼? 죽냐? 원킬 돼? 그게 또 궁금하네. 걸려보고 싶기도 하고. 아, 근데 내가 봤을 때 이 정도면은 죽는 게 맞는 것 같아. 불면증 걸리면 죽을 것 같아요. 제 예상이기는 하지만. 뭐야, 왜 침대가 없지? 이거 왜 침대 안 누워져? 이게 침대구나. 그래, 편안한 침대에서 자야지, 잘 거면. 어? 전기 들어왔다. 오로라 같은 거 필요 없고요. 하...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